물을 좋아하시는군요. 깍두기, 알타리, 총각김치가 배달되었습니다. 지금 문 앞에 배달됐습니다. 연기하지 마. 여기까지는 어떻게 들고 왔어? 어! 대충 넘기지 마. 나 이번에 안 풀 거니까. 알아. 아래도 그래. 똑같은 실수하기 싫어서 내가 계속 참아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했어. 참아지지 않는데 계속 참으려고만 했어. 거봐. 넌 내 인격을 한결같이 쭉 바닥으로 아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다른 감정이 좀 섞여 있더라.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서영 씨여서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더 터진 거야. 서영 씨 빛나잖아. 이쁘고 화려하고 솔직하고 무엇보다 너 좋아하잖아. 뭐 빠지는 게 별로 없잖아. 아 그래. 둘이 그런 말도 주고받는 사이구나. 잘 되길 바란다. 감정이 거기까지 가버린 거지. 혼자 폭주한 것 치고는 그 정도면 잘 참은 거네. 그치? 야, 이런 부끄러운 고백까지 하는데 좀 들어는 가자. 깍두기에는 김밥이지, 김밥에는 라면이지, 라면에는 알타리 김치, 알타리 김치, 김밥! 무한 반복으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내가 달달해지는 거지. 사과 이벤트가 너무 정성도 없고 진부하다. 땡! 사과 먹었으면 게임 끝난 거야. 너 나한테 되게 미안한가 보다.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밥 먹고 나가자. 할 얘기도 있고. 너 여기 좀 탈출해야 돼. 아니 뭘 다시 안 온 것처럼 그렇게 쓸쓸한 눈빛을 장전하고 그래? 눈치 빠른 놈. 김은희 씨한테 우리 마지막 날 잤다고 말했어. 그런데 너무 고요하네. 너무 고요하니까 오빠는 그 사실조차 모르나 싶어서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안 물어보는 멋진 여잔가? 명성원에서 너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행동에도 이유가 있더라. 너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어. 국밥이나 한 그릇 때리자. 국밥? 콜? 아, 국밥 먹으러 갈까? 우리 멀어졌던 세월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친구였구나. 이 담백한 감정에 또 다른 감정을 덧칠하기도 싫고 다시는 이 든든하고 안정된 친밀감을 잊지 않겠다. 다짐까지 했어.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그날 너 찾아가서 다 말해버린 건 남녀가 아니라
친구로 확실한 선긋기? 나는 절대 이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었던 거지. 그렇게 깊은 뜻이었다고? 네가 바람 씨랑 사고 친 걸 나한테 말해준 이유는 남녀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거 맞아? 그렇지. 개인 금고, 휴지통 비우기, 바람둥이 수업.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네 말뜻은 난 딴 놈이랑 사고친 너랑은 절대 남녀관계가 될 수 없는 속 좁아 터진 그릇이다. 이런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런 말을 겁나 디테일하게 한 너랑 남녀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지. 네가 그릇이 작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된다는 거지. 알았다. 너무 잘 알았다. 그 표정 뭐야? 너 슬쩍슬쩍 훔쳐보고 너 웃는 얼굴 마음에 담아두고 잠들기 전에 꺼내보겠다는데 그 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자기는 20살 때 다 해봤다고 나한테 담담하게도 말해놓고선 뭘 그렇게 선을 그어대. 사무실 탈출 잘했지? 날씨 좋다.